커트라인이 이렇게 올라갔죠. 그렇죠? 커트라인이 아까 좀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는 정말 이게 계리직 문제 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제를 냈어요. 하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민원 넣잖아요. 그죠? 문제를 왜 그렇게 만드냐? 응? 그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지금 70점 넘기기가 힘들잖아요. 그죠? 응? 그렇게 냈는데도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 문제가 없어요. 계리직 문제는. 뭐 이렇게 맨날 뭐 고르는 몇 개를 뭐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건 내가 두 개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두세 개가 반드시 아리까리하게 되죠. 혼동되게 되죠. 그럼 이게 내가 세 개를 찍어야 되는지 네 개가 맞다라 찍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. 예. 네. 그래서 컴퓨터 일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유형이 그렇게 찍기를 어렵게 좀 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기출문제 냈지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죠. 올해 이제 문제처럼 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갈것 같아요. 예. 네.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불만이 없잖아요. 뭐 문제 패턴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나 특징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던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얘는 그 기출문제 유형에서 나왔던 거고요. 내용 내에서 전산직도 한두 문제는 그 범위에 벗어난 문제를 내요. 일부러 찍으라고. 근데 그걸 맞힐 필요가 없어요. 전산직은 한 80점에서 85점 이 정도 되거든요. 커트라인이. 걔들은 이제 또 공통과목 국어 항사도 해야 되잖아요. 공부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. 그래야 되는데, 커트라인 인연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형성이 되니까, 예, 컴퓨터 일반을 누구든 100점 목표로는 사람은 없어요. 그걸 뭐다 맞춰요. 커트라인 이 정도 되는 거니까. 그러면은, 커트라인에 걸리는 70점을 목표로 하고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, 이렇게 하면 56점 맞을 거 아니에요. 예. 네,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, 뭐 물론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또 강의를 또 하겠죠. 네, 여러분들한테 또 관리를 또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, 개인적으로 또 이제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돼요.